안녕하세요. 제가 교환학생을 온 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우!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물론 브라질에서 한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상파울루에 봉에찌루라는 한인타운이 있는데 거기 정말 맛있는 한식당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상파울루에서 5시간이나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0시간이고. 그래서 갔다 오기에는 무리니까 오늘은 직접 해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와우! 오늘 해볼 요리는 제육볶음인데요. 일단 고추장은 한국에서 가져온 거 있고 고춧가루도 한국에서 가져온 거 있고 야채들이야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이제 고기를 지금 구하러 가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닭, 소, 돼지 각 고기 부위별 명칭을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고기 부위별 명칭에 대해서 포르투갈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다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 구하는 장면, 결제하는 장면, 그리고 제육볶음 해먹는 모습까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발! De quanto você precisa? Uma porção de 200 gramas de cada um. Aqui está. Obrigada. É débito ou crédito? Pago no crédito. Aproxime na frente. Aguarde, por favor. Retire. Foi? Sim. Precisa da sua via? Sim, por favor. Muito obrigada.
앞에서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앞에서 영상으로 보았던 내용들 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문법 및 회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리아 플러스 다다다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게리아 우마번스에드 유마코팔롬부 라고 말하였는데요. 여기서 1인칭인 에우가 말을 하고 있는데 게로가 아닌 게리아를 사용한 이유는 게리아가 더욱 공손함을 드러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문장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브라질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정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카드 결제를 할 때 항상 데비토, 크레딧토 라고 물어보는데요. 데비토는 체크카드, 크레딧토는 신용카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한국에서 들고 온 카드는 체크카드라고 해도 크레딧토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브라질 현지인들의 질문은 대부분 에 크레딧토 데비토 또는 바이셀노 데비토 크레딧토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할게요 는 포르투갈어로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네, 파고노 크레딧토 또는 간단하게 결동지 크레딧토 라고 답하기도 한답니다. 문장 파고노 크레딧토 에서 쓰인 전치사 no는 ing이라는 전치사와 남성 정관사 u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ing과 a가 결합하여 쓰이는 형태인 na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카드를 꽂아서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카드를 결제기기에 터치하여 결제하는 컨택리스 방법이 흔하게 사용됩니다. 결제와 유사한 의미의 또 다른 단어를 설명드리자면 카드를 제거하다 라는 뜻을 지닌 해치랄, 기다리다 라는 뜻의 아골달, 접근하다 라는 뜻이지만 터치 결제 방법으로 불리우는 아프록시말 등의 단어가 쓰입니다. 위의 단어들은 1인칭도, 3인칭도 아닌 새로운 형태로 쓰이는데요. 이때 사용된 형태를 접속법이라고 부릅니다. 접속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형태인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에서 배운 표현 한 번씩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후 받는 영수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제 후 Precisa sua via?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via는 한국에서 recibo 라고 배우는 단어입니다. 영수증이라는 뜻으로 브라질에서는 via, notinha 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들 한 번씩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육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포르투갈어 표현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포르투갈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